안녕하십니까. 마카다입니다. 오늘 퇴근길에 몰카를 찾아서 장안 낚시를 나왔습니다. 오늘 또 바람도 지금 많이 불고 비도 예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앞전에 왔던 포인트에 다시 자리를 했습니다. 물론 뭐 그때 장어도 나왔고 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더 장어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하룻밤 일박 낚시를 지난번 왔던 그 포인트에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빗방울이 이제 떨어지고 바람도 아까보다 좀 자지만 계속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준비하고 밤낚시 준비하고 낚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녁 시간을 마치고 바람이 예상을 했지만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일단 느낌은 좋고 이제 갑시다. 이러한 상황을 만나보고 싶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하면서 밤낚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항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열심히 기다리는 시간을 보시겠습니다. 밤낚시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브를 밝히고 낚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입니다. 2시인데 밑으로 또 멋지게 고꾸라지는 입질에 장어인 줄 알았는데 장어를 위장한 메기 녀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아이씨. 장어인 줄 알았는데 내기를
지난밤 메기 작은 메기 녀석 한 수를 끝으로 뭐 이렇다 할 일기를 한번 못 봤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장어 낚시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쉽지 않은 낚시, 입질 받기가 쉽지 않고 장어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어려운 낚시인데 뭐 늘 꽝이라고 생각하면서 낚시를 다니는 게 정신 건강에 아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또 하루 물가에서 편하게 또 하는 이렇게 또 노숙을 하다가 또 갑니다. 자, 이제 철수를 서둘러서 출근길에 오르겠습니다. 자,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하룻밤 낚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